당뇨병에 대하여, 여러분, 당뇨병으로 오신 분이 계셔서, 당뇨병에 대하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의 상태를 바꾸는 것. 바꾸는 것, 그것은 무엇에 따라서 달라진다? 생기, 자연 치유력을 유전자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 즉, 생기가 막히느냐, 막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선택이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자연 치유력을 선택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쪽으로 내가 자꾸 생각이 기울어지면 그것은 생기를, 자연 치유력을 막아서 유전자가 켜지지도 못하고 또 유전자가 망가졌더라도 복구가 되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라는 병에 사람들이 걸리면 당뇨병에는 뭐가 좋아? 금방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유전자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유전자의 문제라면 뭐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치유력, 생기가 필요하고, 그거 생각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아직도 이 생기 또는 자연 치유력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의사들도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자연 치유력은 나의 선택이요.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 장사는 해봐야 별로입니다. 그래서 비싼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비싼 약을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외국에는 없는 희한한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바로 감기약이라는 거예요. 아주 흔하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기약을 먹고 감기가 낫다고 생각해.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웃기는 얘기예요. 자, 감기라는 것은 뭐 코로나처럼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는 세빌린 게 감기 바이러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미 여러분의 코 안에 다 들어와 있어. 그럼 코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도 왜 감기 안 걸리냐? 그것은 여러분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순간부터 감기 바이러스는 번식하기 시작해요. 아, 이때다. 그러면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는 때가 언제게요? 기가 막힐 때예요. 기가 막힌다는 말은 뭐 스트레스 받을 때, 즉 자연 치유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고 다 감기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딱 느끼면 생기가 딱 막히기 때문에 T세포나 다른 면역세포들의 유전자가 다 꺼져버려요. 거기다가 막 그 정도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감기에 다들 덜컥덜컥 걸리지 않아요. 왜? 그렇다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럼 온 세상이 맨날 감기 걸리고 살죠.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울 때 걸려요. 그렇죠? 스트레스 춥다고 해서 또 다 감기 걸리는 게 아니에요. 춥지만은 기분 좋게 지냈다. 그럼 또 괜찮아. 근데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너무 추웠다. 그러면 영락없이 감기가 걸려요. 그럼 추우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체온이 낮아지면 춥다는 것은 체온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체온이 낮아지면 저체온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술을 마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역력이 어느 정도 이하로 뚝 떨어지면 여기 살고 있던 감기 바이러스가 쫙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감기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기가 즉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는데 그 감기가 나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그냥 나버려요. 그러면 면역력을 스트레스 때문에 떨어진 면역력, 추웠기 때문에 떨어진 면역력 어떻게 하면 강해져요? 그렇지,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내 체온이 올라가면 저절로 나버려. 네. T세포. 그래서 그 체온을 높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예, 네. 우리 옛날 분들이 다 면역력이 뭔지도 모르면서 다 알고 있는 거 뭐예요? 감기? 그거 이불 뒤집어 쓰고 어떻게? 땀 푹 흘리고 푹 한숨 자고 물 마시고 그러면 낫지.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 안 그래요. 그러면 감기약 사러 가. 아시겠죠? 감기약 얼마나 먹어요? 일주일 먹는 사람. 대부분 감기는 푹 쉬고, 왜냐면 과로해도 면역력이 떨어지거든. 과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추웠고, 예. 그리고 술 먹었고, 이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 생활이 계속 될 때. 그러면 그거 반대로 해주면 면역력이 올라가면 나버려요. 약을 먹어야 돼. 약 먹어가지고 면역력을 올리는 약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어요? 면역력 올리는 약을 만들면 대박이죠. 그런 거 없어요. 면역력은 어떻게 올라가요? 그렇죠. 자연 치유력밖에 없어. 네.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이거를 모르니까 감기 걸리면 다 약국에서 감기약 주세요. 그래. 자. 그럼 감기약이란 건 뭐냐? 면역력을 올리는 약이냐? 천만의 말씀. 네. 자, 감기약이 뭐예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걸리면 우리 몸이 감기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감기 바이러스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이 감기 바이러스를 빨리 죽여야 돼. 그런데 면역력은 약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게 되면 이 싸우기 위하여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몸의 체온을 어떻게 올려야 돼요. 체온을 올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T세포 안에 보면 체온을 올리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켜지면 그게 이제 인터루킨이라는 물질인데 인터루킨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인터루킨이 생산돼서 열을 올리는데 그 열 올린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바로 파이로젠이라는 이름. 그래서 열이 올라가는 이유는 바이러스는 여러분의 열을 몸에 열을 올릴 수 없어. 없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하여 열을 올릴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사명을 띤 T세포가 이 발열 물질을 생산해. 그래서 몸에 열을 올려주는 거예요. 자, 열이 올라가면 여러분 바이러스들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아, 우리도 우리 사람도 열이 너무 올라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죽을 맛이죠. 날씨가 더워지면 어떻게 해요? 쭉 늘어지죠. 바이러스도 우리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 안에서 아이고 죽었다. 왜 이렇게 뜨겁냐? 그래서 바이러스가 축 처져 있을 때 T세포가 바이러스 공격하려고 해서 그래서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 걸리면 열이 올라간다. 그럼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 해열제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아이고, 막 독감이 그런데 막 열이 막 납니다. 아이고, 그럼 해열제가 필요합니다. 웃기는 거야. 물론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열을 좀 조절을 해주긴 줘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그래서 열이 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열이 나면 사람들이 축 처져요. 축 처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 그 과로했던 사람이 어떻게 쉬죠? 그래서 출근하지 않고 어떻게 이불 뒤집어 쓰고 땀 쫙 흘리면 뚝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자 몸에 이제 열이 막 올라갔지, 예, 네, 그렇죠? 물 충분히 마시고 따뜻한 구들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자면서 쉬어주면 그때 여러분의 T세포가 가장 바이러스를 쉽게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상님들은 이런 과학적인 얘기는 하나도 모르고 무선적으로 그걸 알았던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렇게 그렇더라. 근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다시 분석해 보면 그게 과학적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이제 그 열이 나기 시작하면 또 쑤시기 시작해.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아파 머리도 아프고 그러면 그게 지금 바이러스하고 T세포하고 막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아프니까 자 열나니까 해열제. 그다음에 아프니까 뭐예요? 진통제. 감기약이라는 게 해열 진통제예요. 바이러스를 죽일 수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약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B형 간염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못 고치거든요. 어떻게 해야만 고쳐요? 약으로는 못 고쳐요. 왜? B형 바이러스 죽이는 약이 없어서 못 고쳐. 그러면 그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 B형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금방 죽어버려. 어떤 사람들의 몸에서는 뭐예요? 평생 안 죽고 살아. 뭐가 무슨 차이예요? 면역력의 차이야. 면역력이 강한 사람 몸에 들어오면 바이러스는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 그런데 이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아주 건강하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아기도 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사업이 잘 되는 거 그다가 막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막 스트레스 확 받고 하니까 갑자기 눈이 노래지고 이상하다 보니까 B형 간염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 B형 간염 남편 몸에 있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도 갈 수 있어요. 부인에게도 갈 수 있어. 왜? 성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또 이제 부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남편으로부터 옮았으면 아기에게도 갈 수 있어. 그래서 부랴부랴하고 탁 검사를 해보니까 부인하고 아기 둘은 괜찮아. 뭐만 있어? 바이러스는 없어. 뭐만 있고? 항체. 항체. 그 항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 몸에 몸 안에 있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부인에게 가기는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 몸 안에서는 바이러스는 없고 뭐만 있어?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체만 있어. 애들 몸, 애들도 마찬가지. 근데 남편은 검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바이러스가 있고 뭐는 없어? 항체가 없어. T세포가 항체, 면역세포가 항체를 생산해야 돼. 그런데 항체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어. 왜 꺼져 있어? 자연치유력이 막혀서 그렇다. 모든 게 자연치유력이에요, 여러분. 모든 질병, 왜? 그게 당뇨병이건 어떤 병이건 간에 여러분, 이 당뇨병이 절대로 안 낫고 평생 가는 이유는 뭐게? 좋은 거 찾다가 평생 가는 거예요. 당뇨에 좋은 거 뭡니까? 뭐 누에 가루가 좋다, 뭐가 좋다. 이 탁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미국 가서 누에 가루 얘기해 보세요. 아는가? 한국에는 그런 게, 그 치료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확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면 뭐만 약화시키는 거예요? 면역력만 약화시키는 거예요. 당장 열이 안 나고, 당장 안 아프니까 출근할 수 있지. 그 과로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데 출근해가지고 계속 과로해. 그러면 돈이 뭔지 그렇죠. 내
면역력과 내 자연 치유력과 내 생기와 우린 바꿔요. 자,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없네. 그런데 몸 상태는 뭐예요? 출근할 수 있네. 그럼 면역력은 안 올라가네. 그러면 일주일 만에 끝날 감기가 얼마나 가요? 한 달 가고 두 달 가는 사람들 세빌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는 우둔하다, 이 말이에요. 조금 고생하더라도 화끈하게 어떻게, 그 원인을 탁, 알고 그 원인을 해결을 탁 해주면 끝나버릴 얘기인데,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강조할 것을 탁 강조를 했고, 자, 당뇨병은 어떤 병이냐. 막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이 소변에 나오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당, 뇨, 뇨는 소변이죠. 그렇죠. 당이 소변에 나오는 병이다. 정상적으로 건강했을 때는 당이 소변에 안 나왔어요. 그럼 어쩌다가 당이 소변에 나오게 됐느냐? 라는 그것이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 원인을 밝혀야 돼. 예. 내가 당뇨병이네? 내 소변에 당이 나오네? 그리고 끝나버리면 당뇨 평생 못 고쳐. 아시겠죠? 왜 내가, 2년, 3년 전까지, 작년까지는 내 소변에 당이 안 나왔는데, 왜 이 당이 소변에 나오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 이제 이걸 밝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당이 왜 소변에 나오냐? 이제 당이 소변에 나온다는 것은 어디에 당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소변이란 것은 뭐를 걸러내는 겁니까? 피를 걸러내는 겁니다. 당이라는 것은 우리 피 속에 정상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당 없으면 죽어요, 우리. 그래서 저혈당 대못에 쓰러지고 그래요. 당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당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계 이상으로 올라가면 우리 몸에 아주 해로워요. 그래서 당이 피 속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그때 당뇨 합병증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당뇨 합병증이라는 게 뭐냐? 뭐냐면, 여러분, 자, 제가 스트레칭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세포에 필요한 산소, 와 다른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세포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혈관이 무슨 혈관이라고 그랬죠? 모세혈관. 모세혈관. 자,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모세혈관에 접촉해 있습니다. 큰 혈관에는 접촉해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아시겠죠? 큰 혈관은 혈관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피 속에 있는 산소나 영양소를 세포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혈관은 아주 얇아서 세포에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알기 쉽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에 모세혈관.
상당히 크게 그렸습니다. 이 모세혈관 벽에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혈관벽세포, 혈관내벽세포라고 부릅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세포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세포핵이 있고, 요거는 뭐예요? 네, 염색체, 실뭉치, 실, 유전자. 그리고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그림을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포핵, 세포핵 안에 염색체가 있고, 빨간 것들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당뇨병에 있어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중요해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려고 여기 세포에 있느냐. 보통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그려놨는데,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약 300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는 놀랍게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300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150개 이렇게 뚝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운이 없어, 기운이. 왜 그럴까? 미토콘드리아에서 기운을,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세포를 떼어서 보면 정상적으로 한 300개가 정상이 돼. 이 사람들은 400개, 450개. 그렇게 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수가 적은 사람들이 맨날 피곤하다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먹기는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네. 아시겠죠? 피곤해. 왜 피곤하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생산한다고?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 그래서 이제 이 당뇨병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떨어지더라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450개가 있었나 본데, 교통사고가 났다. 그저 척추뼈가 부러졌다. 전신 기부술을 했다. 3개월 동안 운동을 못했다. 그럼 운동 못하면 어떻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부스 풀고 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150개밖에 없더라. 그러면 그 마라톤 선수는 교통사고 전에는 항상 에너지가 넘쳤어요. 피곤한 줄 몰라. 근데 기부스 풀고 난 뒤에는 조금만 걸어도 피곤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 운동하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떨어져요.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운동을 안 한다? 그거는 엎친 데 덮친 거야. 그거는, 운동을 안 하면서 뭐 좋은 거 먹고 당뇨병,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떨어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운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내가 운동을 안 해버려. 안 하면 어떻게 돼?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어. 없으면 미토콘드리아가 450개나 있던 미토콘드리아가 아, 이 사람 운동 안 하네. 에너지 생산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운동 안 하기 시작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져. 450에서 400, 380, 320, 280, 뚝뚝 떨어져. 그래서 나 운동을 해야지. 운동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러면 유전자에 연락이 가. 아시겠죠? 자, 이게 세포핵, 염색체, 미토콘드리아 세 개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쭉 이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뭐가 생산된다? 에너지가 생산된다. 이 에너지가 생산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보면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당분이 들어가야 된다. 당분.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와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에 감자국. 감자국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탄수화물. 그 다음에 현미밥. 현미밥도 탄수화물. 그렇죠? 탄수화물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최고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탄수화물이란 게 뭐냐? 왜 탄수화물이 들어와야 에너지를 생산을 잘 할 수 있냐? 탄수화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네, 그렇지. 탄소는 화학 기호가 뭐예요? C입니다. 카본 C. 탄소와 그다음에 수는 물이에요. 물은 H2O예요. 그렇죠? 물이 어떻게 되었다? 탄소와 물이 화합된 물질이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참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을 수로 바꾸면 탄수화물이. 그럼 탄수화물 공장이 있어. 여러분이 매일 밥을 먹어요. 현미밥. 탄수화물이요. 매일매일 고구마도 먹고, 감자도 먹고, 탄수화물. 그렇지, 그런 게 다. 근데 그 공장은 뭐가 공장이에요? 탄수화물 공장. 그 공장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 플랜트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걸 공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플랜트는 뭐예요? 공장이란 말이에요. 공장이라는 뜻이 있으면서 동시에 식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식물들은 탄수화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식물이 탄수화물 공장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식물들을 공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너지 공장, plant. 그래서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plant라고 합니다. 무슨 plant? power plant.
즉 에너지, 전기 만들어내는 플랜트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탄소와 물을 화합시키는 공장이 식물인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 식물이 탄수화물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탄소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탄소를 어떻게 구해요? 식물들은. 우리가 맨날 뿜어내놓는 뭐 탄산가스. 우리는 맨날 산소를 들이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탄산가스로 배출해버려. 그래서 탄산가스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는 CO2예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받아서 우리 몸에서 산소를 다 쓰고 나면 뭐가 돼가지고 배출이 돼요? 탄산가스. 그래서 우리는 탄산가스를 계속 배출하는 거죠. 자, 물은 뿌리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탄산가스를 배출을 해요. 배출을 하면 식물은 어떻게 해요? 이 탄산가스를 흡수를 해. 그래가지고 이 탄산가스에 있는 이 탄소를 가지고 이게 탄소죠. 여기 이제 C탄소. 그래서 탄산가스를 가지고 탄소를 만들려면 식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탄산가스 CO2인데 뭐를 떼버려야 돼? 산소를 떼버려야지. 그래야 탄소가 되지. 그래서 산소를 떼가지고 공기 중에 내 뿜어버려. 그러면 우리가 그 산소를 마셔. 산소를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거를 탄산가스로 만들어서 배출해. 그러니까 식물하고 우리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공생관계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와 물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탄소와 물은 본질적으로 화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화합이 안 되는 것을 화합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 에너지는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에너지는 어디서 공급되는 거예요? 태양에서. 이게 무슨 에너지예요, 이게? 전기 에너지예요. 태양 광선으로 우리가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태양 광선이라는 것 자체가 전기예요. 전자파예요. 태양 광선도 전자파예요. 그래서 식물의 뿌리에서 올라온 물하고 잎사귀에서 엽록소를 통하여 흡수한 탄산가스에서 산소를 내보내고 탄소하고 합해가지고 이거를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합성하는 거죠. 화합시키는 거지. 그래서 탄수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속에 있는 단맛 나는 거, 그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식물은 수박 공장도 있고 체리 공장도 있고 포도 공장도 있고 다 공장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탄수화물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것은 알고 보면 뭘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먹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은 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요? 뭐 때문에 먹어? 탄소 때문에 먹어요? 아니에요. 물 때문에 먹어요? 아니에요. 탄소는 우리가 탄산가스로 내보내버려. 물은 어떻게? 오줌 넣어서 내보내버려. 우리 몸 안에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 남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태양에너지, 전기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전기가 흘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전기가 안 흐르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예.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전기 제품이네, 뭐.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전기 제품이에요. 전기 없으면 끝이야. 예. 네. 아,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전기가 흐르는데, 이 전기가 흐르, 전기의 흐름은 파동으로 흐릅니다. 파동.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항상 전기가 흐르고 있는 그 전기를 생체 전기라고 불러요. 생체 전기. 예. 네. 근데 이 몸에 생체 전기가 흐를 때, 전기의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좋은 흐름이 있고 좋은 아주 부드러운 흐름이 있고 아주 까칠한 흐름이죠. 그래서 이 흐름을 뭐라 불러요?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파동이 어떤 생체 전기의 파동이 흐르느냐. 이 파동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기도 하고, 꺼지고, 망가지기도 해요. 전자파로 유전자가 망가져야 망가져요. 엑스레이. 엑스레이도 전자파입니다. 엑스레이 전자파는 무지무지하게 이런 파요. 이게 세요. 그렇게 유전자를 망가뜨리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사용을 너무 오래 한다. 그럼 핸드폰에서 나온 핸드폰에서 나온 전자파가 좀 나쁜 전자파예요. 이런 부드러운 전자파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는 그 파동을 보면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꽃이 참 아름답다. 이야, 날씨가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부드러워져. 그 부드러운 파동을 알파파라고 불러요. 알파파. 근데 우리가 짜증나. 이 자식이 나를 속였구나. 와, 이거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네. 정말 열불나네. 이렇게 되면 생체 전자파의 파동의 모양이 달라져 버려요. 그 파동이 이런 부드러운 파, 알파파냐, 이렇게 삐죽삐죽한 까칠한 파냐, 까칠한 파를 베타파로.
어떤 파동, 전자 파동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상태가 달라져. 그래서 엑스레이를 너무 자주 찍는다. 특히 암 환자들이 병원 가서 찍는 CT 스캔. 이거는 방사선 피폭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암 치료한다는 사람들이 맨날 방사선 맨날 쪼고, 그럼 유전자가 자꾸만 변질이 되고 손상이 되고 그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전화를 받았다. 아, 그렇구나. 아, 알겠다. 고마워. 할 때는 알파파가 돼버려요. 진선미를 느끼면 뭐라고? 금방 베타파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알파파냐 베타파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 상태가 확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거를 부인하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긍정적으로 살자. 좀 행복하게 살자. 모든 것을 보고 짜증내고 또 짜증내고. 그러면 유전자 켜질 때가 없어. 당뇨병을 이해를 하려면 이런 것이 다 이해가 돼야 돼.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야.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햇볕이 와가지고 탄소와 물을 합성해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거를 뭐라 그래요? 광합성. 다 배웠잖아. 내가 항상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할 때 내 생체 전자파가, 내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유지된다. 알파파로 유지되면 유전자는 회복해요. 켜지죠. 그래서, 아,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야, 아, 어떻게 꽃이 저렇게 이쁠 수가 있어. 그럼 다 알파파. 여러분, 우리 로비에 그 TV 화면이 나오죠. 다 아름다운 자연. 아, 그게 나오는 새들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새가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그럴 때 알파파가 된다고. 왜 새? 맨날 뭐 새 봐서 뭐 해? 새는 새지. 그래 버리면 맨날 베타파야. 왜 새가 자꾸 나와? 지겹게. 모든 것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되면 내 몸에 항상 알파파가 아닌 무슨 파가 흘러? 이런 나쁜 파가 흘러. 베타파가 흘러. 그러면 유전자가 올바로.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선택해? 진선미, 긍정을, 사랑을 선택하자. 자,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런데 앞으로 강의가 점점 무력이 갈수록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결국은 뭐를 생산하구나? 전기를 생산하구나. 어디에 있는 전기를? 태양광선 속에 있는 태양광 전자파를 전기로 바꾸어서 우리가, 그래서 이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가 모든 유전자들이 작동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해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고 또 뭐가 들어와서? 산소가 들어와서. 자, 당분, 알코올도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 돼. 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산소예요. 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타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피 속에 있는 이 까만 점을 당분이라고 합니다. 당.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와야 돼요. 그렇죠? 산소는 누가 갖다 줘요? 배달해 줘요? 예, 네, 적혈구. 적혈구 속에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소는 그냥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분은 산소보다 분자 크기가 커서 어떻게 돼? 이 문이 열려야 돼. 예. 네. 그래서 우리 세포에는 당분이 통과해서 피 속에 있는 당분이 통과해서 미토콘드리아로 가는 문이 있어요. 문. 예. 그 문이 열리는데 이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 그러니까 당뇨병은 무슨 병이에요? 무슨 병이냐면 이 문이 안 열리는 병이야. 아직 문이 안 열리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맨날 먹는데 그래서 탄수화물이 결국은 우리 혈당이 되는데 그렇죠. 그 혈당이 높아지니까 한도 이상으로 너무 높아지니까 소변에 나오는 거야. 아니 또 이 당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피가 너무너무 달아. 피가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피가 너무너무 짜져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피가 매워져.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가 매운 거 너무 먹고 짠 거 먹고 애기 젖을 먹이면 애가 자꾸 울어요. 빨다가 또 울고. 그 엄마가 음식을 너무 맵고 짜게 먹었어요. 아시겠죠? 물은 잘 안 마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물도 잘 안 마시고 너무 맵고 짜게 먹으면 여러분 피가 맵고 짜고 너무 달다. 그것을 그렇게 되면 피의 농도가 뭐예요? 너무 높아진다. 자, 이 피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이 혈관 벽, 내벽 세포가 어떻게 되게? 자, 피가 농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 이 농도가 높은 혈액하고 접촉하고 있는 세포 속에는 수분이 있어야 돼, 항상.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있는데, 여기에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될까? 일로 이동합니다. 그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불러? 삼투압 현상이라고 부르지. 그렇게 되면, 이 세포 속에 있어야 될 물이, 피 속으로 이동해 가면 세포는 어떻게 될까? 물이 없어져.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시들어. 축 처져. 자, 여러분, 세포가, 우리가 김장 김치 담을 때 배추가 빳빳해요. 그렇죠? 빳빳한 건 뭐 때문에 빳빳해요? 배추 세포 안에 물이 꽉 차면 빳빳해. 그런데 그거를 소금물에다가 어떻게 해? 담그면 어떻게 된다?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세포
배추 세포 속에 있던 수분이 소금물 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배추는 어떻게 돼? 이걸 우리가 숨이 죽었다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 피가 너무 달다. 당뇨병은 없는데 내가 너무 달게 단 거를 먹었다. 그러면 한순간 피에 삼투압이 올라가서 모세혈관 세포들의 수분을 뺏어가요. 그러면 큰일 나. 세포 죽어. 그럼 모세혈관이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런 고혈당 거기다가 당뇨병에 걸려서 혈당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짜게 먹는다. 또 너무 맵게 먹는다. 그러면 세포들이 다 물을 뺏겨요. 그럼 온 세포들이 이 모세혈관 세포를 비롯해서 모든 세포들이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피곤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당뇨병은 만사가 피곤한 병이야. 네. 그 피곤하니까 짜증나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세포들이 물을 뺏기기 때문에 자꾸 목이 마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마셔야 돼. 근데 그 마시는 거를 또 뭐 콜라니 이런 걸 마시면 그 안에 더 단게 당분이 다 들어있다. 그럼 절대 안 돼. 물을 마셔야 돼. 반드시 물을. 응? 자, 그래서 세포들이 자꾸 죽으면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합병증은 어떤 기관이 합병증이 제일 많이 생겨서 망가질까? 이 혈관이 무슨 혈관이라고?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많은 곳에 혈관이 빨리 파괴가 돼. 삼투압 현상으로. 그래서 제일 합병증이 많이 일어난 곳이 모세혈관이 많은 망막. 그래서 눈에 망막에 합병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꽉 찬 기관이 어디냐면 콩팥입니다. 콩팥은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콩팥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피 속에 이 당분이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합병증이 생기고 우리 몸의 세포들을 망가뜨리니까 여러분 어떤 증세가 생겨요? 목마르고 자꾸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꾸 소변이 나와. 왜? 당을 내보내야 되니까. 왜? 당이 지금 너무 높아. 높아서 망막, 콩팥, 뭐 모든 세포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자꾸 당을 제거해야 돼. 그 자꾸 당을 제거하니까 이 당이 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당이 올라가고 그래서 당을 제거해야 되고 이래. 그러니까 당이 피 속에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문이 안 열리는 병이야, 문이. 그러면 문이 안 열리니까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여기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되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적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맨날 피곤한 거야. 피곤하니까 또 운동 안 하는 거야. 운동 안 하면 또 미토콘드리아 숫자 떨어지는 거야. 미토콘드리아 숫자 떨어지면 또 피곤해. 그래서 또 운동 안 해. 그래서 여러분 당뇨병을 위해서 처음 내가 나아야지 할 때는 어떻게 다
애가 운동을 매일매일 하기 싫어도 조금씩 하고 또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그래서 아 오늘은 아 20분만 걷자. 아, 그 내일은 25분 하자. 30분 하자. 이래서 착 가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늘어날수록 아 그래서 운동을 한 열흘 하고 났더니 어떻게? 어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안 피곤하네. 이걸 딱 느끼게 돼요. 안 그러면 뭘 먹고 이렇게 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왜? 자, 그러면,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이 문이 안 열리는 병이다. 자, 그러면, 문이 안 열리는 이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든지 원인이 중요해.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자. 아. 알아보니까, 여기에, 엘리베이터하고 똑같아요. 뭐가 붙어 있냐면, 엘리베이터도 뭐를 눌러야 문이 열려요? 예. 네. 스위치를 눌러야 돼. 그렇죠? 이 스위치를 눌러야 돼. 근데 이 스위치, 그래서 이 스위치, 이 문이, 이 스위치는 뭐가 와서 스위치를 누르냐 하고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췌장에서 생산되는 뭐예요? 인슐린.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와가지고 이 스위치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의사들이. 그래서, 아, 당뇨병의 원인 이제 알아냈다. 뭐가 생산이 안 되는 병이다? 네,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이 안 되는 병이다.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놓으면 된다. 그러면 그게 그 말이 맞다면 이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인슐린 주사를 죽을 때까지 맞아야지. 인슐린이 생산이 안,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산이 안 된다면 그럼 왜 안 될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가 있어. 그 세포를 베타 세포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그 세포 안에 인슐린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꺼져 있으면 인슐린이 생산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결국 뭐예요? 유전자가 켜졌냐 꺼졌냐의 이야기야. 유전자 켜졌나 꺼졌나의 이야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자연 치유력 이야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 과학자들이 나중에 가서, 과연,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생산이 잘 안 되는 걸까? 를, 이거를 확인을 확실히 해보자. 옛날에는 어떤 환자, 어떤 사람이 24시간 동안에 인슐린이 얼마나 생산되는지를 측정할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아, 당뇨병은 인슐린 생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결론을 탁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런가? 진짜 당뇨병 환자들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생산이 안 돼서 그럴까? 하고 이제 그거를 인슐린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된 거야. 그래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엉뚱한
결론이 나오죠. 당뇨병 환자라도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 하, 이제 골치 아파졌어. 그러면 왜 당뇨병이 걸리냐면 사람들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슐린 생산은 잘 돼서 인슐린이 와서 이 스위치를 잘 눌러주고 있어. 그런데도 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 인슐린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무엇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엘리베이터 스위치는 이제 손가락으로 눌러요. 그렇죠? 그래서 아, 강남에 있는 그 많은 빌딩에 가서 다 이거를 누르면 뭐 엘리베이터 문이 잘 열려. 그런데 어느 건물에 갔더니 눌러도 안 열려. 손가락에는 문제 있어요, 없어? 없어. 손가락은 같은 손가락. 같은 인슐린이야. 근데 어떤 건물에 가서 누르니까 안 열려. 그건 뭐의 문제예요? 손가락의 문제가 아니잖아. 스위치의 문제지. 아, 당뇨병 환자들은 스위치의 문제가 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스위치가 둔해. 막 건물이 뭐야,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몸 세포의 스위치는 그게 뭐 너무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둔해진 사람이 당뇨병 환자예요. 무엇 때문에 인슐린이 가서 여기에 눌렀다? 문이 안 열린다. 그 이유가 뭘까? 하, 의사들이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발견이 됐어. 왜 이 스위치가 둔한지. 여기에 보니까 덮개가 덮여 있어. 덮개가 덮여 있으니까 스위치 눌러도 어떻게 눌러야 돼? 아주 세게 눌러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해. 네. 자기가 생산하는 인슐린만으로서는 불충분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이 덮개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덮개가 어디서 왔냐 하고 보니까 여기 그래서 이 덮개를 과학자들이 아 레지스틴이라고 부릅니다. 레지스틴. 레지스틴은 무슨 뜻이에요? 저항. 아 그래서 인은 인슐린. 인슐린 저항 물질이 생산되어 있어. 그게 덮개야. 그 덮개가 스위치를 덮고 있어. 당뇨병 환자 아닌 사람들은 저 덮개가 안 덮여 있어. 그럼 저 덮개가 왜 어디서 생겼냐면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들은 꼭 필요할 때만 작동해야지 이게 엉뚱하게 작동하면 덮개를 많이 만들어내. 그래서 수치를 다 덮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살면 어떤 생활을 사면 덮개가 와서 덮개가 만들어질까요? 덮개를 덮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사용하겠다는 말이에요? 사용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떤 생활을 하면 덮개가 생산될까? 덮개가 없어야 당분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잘 생산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덮개를 덮어가지고 문 안 열겠다.
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에너지 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에너지 생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타야 돼서 에너지 생산을 필요가 없어. 운동 안 하는 사람이야. 내가 운동하기를 싫어하고 그러면 결국 운동 부족. 운동을 안 하면 문이 열려야 될 필요가 없어. 그렇죠? 문 열 필요가 없으면 인슐린이 와서 눌러도 안 열려야 돼. 안 열리게 하려면 덮개가 필요해. 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다. 자,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이 운동 부족이에요. 그 다음에 산소 부족이야. 모세혈관이에요. 그렇죠?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예. 요거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죠. 모세혈관. 모세혈관 세포. 지금 여기는 피가 깨끗해요. 그래서 적혈구들이 하나하나씩 분리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었다. 튀긴 음식을 잔뜩 먹었다. 그렇게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이 적혈구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끈적거려서 자기들끼리 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세포의 산소 공급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이 탄수화물이 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이것이 연소가 돼야 돼. 타야 에너지가 생산하지. 그렇죠? 근데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태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이 안 되지. 그러면 저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돼, 세포에. 피가 끈적끈적해. 그러면 어떤 식사를 하면 저렇게 돼? 고지방 식사. 기름기 많은 고지방 식사. 자, 이제 이 두 가지가 당뇨병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 두 가지는 당뇨병이 걸리기 좋도록 해주는 이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산소와 혈당이 들어와서 타야 돼.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타고 오신 저 주차장에 세워두신 자동차. 미토콘드리아는 엔진 역할을 하거든요. 그 엔진에 지금 가솔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고, 산소도 와 있어. 있는데, 지금 차가 뭐가 꺼져 있는 거예요? 시동이 꺼져 있어. 시동이 꺼져 있다는 것은 엔진에 전기 스파크가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이에요. 엔진에 당분이 들어온 것은 그건 휘발유고, 가솔린이고, 그 다음에 산소는 산소고, 여기에 스파크가 안 가고 있어. 스파크가 뭐게? 이 스파크가 바로 생기예요. 생기가 안 들어오면, 여러분, 운동해도 고지방 식사 안 하고, 이렇게 뉴 스타트 음식으로 건강식을 해도 생기가 안 오면 당분이 타요, 안 타요? 스파크가 없으면 안 타요.
그 스파크가 뭐예요? 그게 자연 치유력이야. 그게 생기야. 이야! 아시겠죠? 응. 자, 지금부터 웃자. 응. 지금부터 신나게 노래를 불러보자. 응.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응. 그럴 때 우리가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죠. 어떤 사람들 뉴스타트 박사님 제가 재발했습니다. 박사님이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재발했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이야? 하라고 한 거 다 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건강식 먹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하라는 거 다 했대. 뭐 빼놓고? 생기 빼놓고. 스파크는 없어. 그저 뉴스타트 생활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재수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재수없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이 하기 싫은 운동을 또 해야 되네. 아, 내 발자야. 이게 스파크 없이 뉴스타트. 스파크가 중요한 거야. 생기가 중요한 거야. 자연 치유력이 중요한 거야. 자, 보세요. 암도, 어떤 병도, 당뇨병도, 어떤 병도 다 유전자의 문제예요. 유전자에게는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자연 치료가 필요해. 간단한 얘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음식 문제, 뭐 공기, 물, 이건 다 최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생기, 자연 치유력, 진선미, 긍정적 생각. 선택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그 선택을 딱 하는 자, 반짝! 생기가 넘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는 그냥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니 당뇨병이니 병명은 다 다르죠. 그러나 다 유전자의 문제죠. 유전자의 문제는 결국 무엇의 문제예요? 자연 치유력의 문제야. 생기의 문제야. 이 간단한 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려도 뉴 스타트로 치유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힘내셔서, 그래, 생기를 받자. 하고, 선택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후후!